이름 장성규. 1976년 8월 10일생, 올해 나이 47세. 혈액형은 B형이다. 작 같은 갸름한 얼굴의 소유자 장푼 선생님의 얼굴 길이는 22cm이고 상체 길이는 81cm, 하체 길이는 95cm이다. 장푼 선생님의 아내분은 과거 국어 선생님이었던 이력을 갖고 있으며 장푼 선생님과 학원에서 눈이 맞아 결혼해 꼬로냈다고 한다. 또한 슬아에 두 명의 자녀와 반려견 묵, 뚝, 장미가 있다. 두 자녀 모두 장푼 선생님과 매우 닮았다고 한다. 특히 딸 지유는 홍진결 씨의 딸 라에리와 절친이며 이를 계기로 장푼 선생님이 홍진경의 공부왕 찐천재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푼 선생님의 본명은 장성규로 당시 인터넷 강사 사이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행을 따라 가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장풍의 이름은 성에서 장을 따서 과학 점수에 장풍을 날려주자 라는 파워풀한 컨셉으로 지었다고 한다. 과거 지인 돌잔치에서 아나운서 장성규 씨를 만난 적이 있다. 이름이 같아서인지 서로를 한 번에 알아봤다고 한다. 실제 지금은 인터넷에 장성규를 검색해도 아나운서 장성규가 많이 뜨기 때문에 장풍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통합과학 1타 강사로 9년째 자리 잡고 있으며 지구과학 강사로도 맹활약 중이다. 현재 엠베스트에서 중등과학을, 메가스터디에서 고1 통합과학, 고2, 3 N수생 지구과학까지 강의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N수생까지 전학년의 과학을 강의하는 유일한 강사이다. 평소 화려한 입담과 높은 텐션으로 유명한 장풍. 놀랍게도 그의 MBTI는 ISFJ이다. 모든 사람들이 외향적인 성향일 것이라 예상하지만 의외로 낯을 많이 가리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매우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엄청난 정리광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줄을 맞추는 것을 좋아하며 연구소 직원들의 책상에 놓인 담요까지 정리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냉장고 속 물건들도 모두 줄과 각도를 맞추고 있다고 하니 정리벽이 심한 듯하다. 남다른 패션의 소유자이며 과감한 컬러 선택으로 화려한 패션을 추구한다. 안경부터 양말의 색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서 옷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뛰어난 패션 감각은 그의 인스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식 수술을 하여 시력이 좋으나 패션을 위해 안경을 쓰고 있으며 18년 동안 안경을 한 개도 버리지 않아 집에 안경만 1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소장하고 있는 양말의 개수도 5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다. 평소 장푼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우나를 자주 방문한다. 그는 70도의 습식 사우나에서 최대 40분까지 버틴 적이 있으며 보통 종아리에 땀이 날 때까지 사우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장푼 선생님의 강의를 보는 학생들을 부르는 애칭으로 풍스마니아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절대 풍마니가 아니라 풍마니라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어디서 약을 먹고 강의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미친 텐션과 병맛스러운 아재 개그를 선보인다. 또한 다양한 CG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강의로 정평이 나 있다. 인강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졸고 있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학생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수업을 듣다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는 증언이 다수 있다. 여담으로 고등학교 때는 성악을 했고 이후 아나운서를 준비한 경험이 있어 발성이 매우 좋다고 한다. 다양한 암기법을 만들어 듣는 순간 입과 귀에 맴도는 암기법 또한 장푼 선생님 강의의 큰 특징이다. 고산필갑, 공중암시, 신매화, 삼북연기푸, 무무빨주, 노초파 등 다양한 암기법은 현직 풍마니들 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한 풍마니들에게도 기억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업 전 그는 수업에 사용할 분필을 하나하나 손수 깎는다고 한다. 분필을 한 땀 한 땀 깎는 것이 그에게는 수업 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라고 한다. 평소 정갈하고 깔끔한 판서로 유명하다. 참고로 학창시절에도 풍쌤의 필기노트가 친구들에게 인기였다고 한다. 통합과학 필기노트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필기하여 제작했다. 이 필기노트를 제작하면서 아이패스를 펜촉 3개를 소모했으며 아이패드 사용에 익숙치 않은 소부자였으나 필기노트를 만들면서 아이패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고수가 되었다고 한다. 장푼 선생님의 강의 이름도 그와 어울리게 어느 하나 평범한 것이 없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인용한 기초선행강의 시작이 반이다. 내신 만점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너만 봐. 시험 직전 속전속결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쇽 등이 있다. 모두 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직접 지은 제목이라고 하니 정말 센스 넘치는 과학 선생님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올 한 해도 장풍을 기대해본다. 오늘도 장풍한다!